맞아요. 절대 남쪽이 나쁜 거 절대 없어요. 북과 남이 나쁘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릅니다. 70년을 헤어져 살면서 조금 다름으로 문화가 이게 거리감이 있었다 이런 거죠. 근데 그 다름이 너무 커요. 분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분명 타파라고 하죠. 진짜 이제야말로 분명 타파할 시기다.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. 정말 웃긴 게 어떤 자리에 갔는데 대학생이, 그것도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. 북한 사람들도 김치를 먹습니까? 깜짝 놀랐어요. 그게 어디 대학생이? 그거를 물어보셨어요. 기억 안 나요. 지방이 어디예요? 지방이죠. 기억 안 나요. 그리고 참 기가 막힌다. 남쪽에 통일운동 한다는 단체가 있어요. 네. 그 단체 회장님이 처음으로 북을 방문했대요. 북을 방문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지금 북의 협동농장 감자밭을 지나다가 저도 모르게 감자 꽃이 우리가 꽃같네 하고 말을 했대요. 꽃같다. 그랬더니 버스에 타고 있던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 알도 같습니다 하고 말을 했대요.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슬프더라고요. 우리는 다른 게 이상해야 되지 않을까?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왜 같은 게 이상할 만큼 멀리 왔을까?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. 또 한 분은 언제냐면 우리 톨게이터 많이 다니잖아요. 네. 톨게이터 지금은 제가 전국에 친구들 많아요. 아는 사람도 많고.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경찰관밖에 없었어요.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한테 1인당 무조건 경찰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만나서 나 일주일에 뭘 했다, 뭐 누구 만났다 딱딱 보고를 해야 돼요.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. 근데 그렇게 경찰관하고 차를 타고 톨게이터 지나가는데 차를 푹 세우더니 그 아줌마한테 돈을 툭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아줌마 아세요? 하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모르죠. 그래요. 아니 왜 모르는 아줌마한테 돈을 주세요? 그랬어요. 네. 그랬더니 아니 이 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줘야 지나갈 수 있어요. 그러는 거예요.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. 네. 뭐지? 이 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? 내가 내 나라 땅을 지나가는데 돈을 내야 지나갈 수 있어? 남의 나라 땅을 건너가는 거야? 이거 내 나라 내 땅이잖아. 이 생각을 안 할까?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충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국가가 인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사상 이름 다 떠나서 그 자기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다니는 돈까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인민들한테 나라를 사랑해라 나라에 헌신해라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인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하지만 절대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. 절대 이게 찬양도 아니고요. 그래서 내가 니들 보고도 자꾸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했냐 이거. 니 저 지금 이야기 너 100% 다 이해를 했는가? 에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100%를 항상 이해할 수 있겠어요. 이래가지고 이 남북이 만나면 그거 저 참 문제가 있는 거야. 그거 저 정말 그거 알아가야죠. 근데 그게 말은 다르지만 역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게 말은 이해 못해도 느낌으로 다 우리 이해하잖아. 우리 내 말 무슨 말이 다 이해하잖아. 그렇지. 이게 바로 한민족인 거야. 말은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지. 개떡도 맛있어요. 진짜 개떡 못 먹어봤어. 개떡 안 먹었는데. 개떡은 저희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셨는데 그 쑥개떡이라고 쑥을 막 이렇게 갈아서. 우리 쑥떡이라고 그러지 쑥개떡이란 말 안 해. 아 진짜요? 아 우리 그럼 우리 할머니만 쓰는 건가? 참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다. 오늘 요만 끝.